어느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여학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자꾸만 바바리맨이 출연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인 저희는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까요? 아, 여학생이 많아서 바바리맨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학생을 줄여야겠다. 앞으로 신입생으로 여학생을 받지 않겠다. 라는 방법은 물론 그럴듯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바리맨이 저희 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바리맨을 저희 학교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라고 저희 팀은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 지구라는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기온 상승이라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해결책,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 태양빛을 줄이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CO2에 주목을 하곤 하는데요. 물론 CO2도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요소로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지구를 뜨겁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태양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이 존재한다면 그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저희 슈퍼 마리모팀은 CO2보다는 저 하늘의 뜨거운 태양열이 지구에 덜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의 반사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반사율이란 전문 영어로 알베도이며,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열 중 다시 우주 밖으로 나가는 태양열의 비율을 말합니다. 반사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밝게 보이며 어두운 부분일수록 반사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의 북극의 빙하 같은 경우 밝고 하얗기 때문에 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복장과 같이 검은색의 복장은 반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둡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지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구에서 가장 어둡고 넓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는 무려 6%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100개의 공을 바다에 넣었을 경우 단 6개의 공만이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녹색 부분을 보면 어떨까요? 지구의 녹색 부분은 무려 30%의 반사율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뜻은 역시 제가 100개의 공을 넣었을 경우 무려 30개나 되는 공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져 지구의 기온을 낮춘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이에 지구의 어두운 바다를 초록색의 녹지로 뒤덮자라는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모라는 귀여운 식물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마리모란 물에서 키우는 조그맣고 동그란 애완식물인데요. 광합성을 하여 기분이 좋아지면 물 위에 둥둥 떠오르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맣고 귀여운 애완식물이 거대하게 변해서 지구를 지킨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이에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바다에 둥둥 떠있는 거대한 녹지, 거대한 마리모라는 뜻에서 슈퍼마리오? 아니죠. 슈퍼마리모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다 위에 거대한 섬 크기의 녹지를 띄운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거대한 녹색 섬은 아쉽게도 귀여운 마리모는 아니지만 스스로 물 위에 떠있으며 해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스스로 번식을 하여 거대한 군집을 이루며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가 해류에 이리저리 떠다니며 깊은 바다로 사라지는 태양열을 반사해 줄 것이며 그만큼 지구를 가열하는 원인이 줄어들기에 지구의 기온이 1도씨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으십니까? 지구의 온도를 1도씨 낮추고 싶으시다고요? 그 해결책은 바로 이 넓은 바다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밝아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슈퍼 마리모였습니다.